은길 씨의 책갈피.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시간은 따뜻한 신념으로 이룬 기적, 천종호 판사의 소년 재판 이야기 제1부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중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아이가 그대를 열심히 사랑합니다. 소년 재판을 하면서 깊이 실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정 해체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비행을 저지르고 이곳에 온 소년들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적고 편모, 편부, 조모, 조부, 형제자매 혹은 친척집에 얹혀있는 경우 등 결손 가정에 아이들이 많다. 또 겉보기에 온전한 형태의 가정이라고 해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에 대하여 반항심을 갖고 있는 비행 청소년들도 많은데 특히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 반대로 자식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는 부모도 있다. 법정에서 뺨을 때리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그래, 더 때려봐라 라고 고함을 치는 소년도 있었다. 비행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의 불안에 해체 있음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장면이자 부모 자식 관계의 회복, 다시 말해 가정의 회복이 비행소년의 교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순간이다. 얼핏 막장 드라마 같은 형국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소년 법정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이 모이는 장이 된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부모가 자식이 걱정되어 달려오거나 이혼해서 따로 살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정으로 달려오기도 한다. 남편의 방해로 혹은 이혼 후 남편이 무서워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던 어머니가 자식이 걱정도 되고 보고도 싶어 출석하기도 한다. 소년들은 법정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반갑고도 원망스러운 마음에 감정이 북받쳐 어쩔 줄 모른다. 그래서 나 또한 언제 다시 가족의 한자리에 모이게 될지 모르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 소년과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자 애쓰고 있다. 하지만 할애할 시간이 너무나도 빠듯하여 늘 안타까울 뿐이다. 결자 해지라고 했다. 근본 원인이 어찌되었든 일단 부모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은 소년 자신이다. 그래서 나는 늘 소년들에게 부모와 가족을 향해 꿇어앉아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를 10번씩 외치게 하거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10번씩 외치게 한다. 소리가 작거나 형식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마음의 진심을 담아 다시 10번 더 외쳐라 라고 호통을 치기도 한다. 이때 난생 처음으로 부모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봤다는 소년들도 많다. 반복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밖으로 돌던 말이 소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얼떨결에 한 번, 두 번 외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슴에서 무언가가 올라와 소년을 울컥하게 만들고 이를 듣고 있는 부모의 마음도 울리게 만든다.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로 하여금 소년을 향해 마주 끌어안게 하여 얘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를 10번씩 외치게 한다. 그런 뒤 소년과 부모를 껴안게 하는데 그럴 때면 대부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법정이 떠나가라며 엉엉 소리내 우는 가족도 있다. 울음으로 공명하면서 관계 회복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 법정도 순식간에 눈물로 공명한다. 이러한 광경을 담담하게 방청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년 법정의 사람들은 재판 도중에 펼쳐지는 다양한 사연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소년들과 그 가족들의 애환에 종일 눈물을 흘리다 눈이 퉁퉁 부은 분들도 계시고
아픈 사연에 가슴으로 통곡하는 분들도 계신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느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타까움이다. 그 때문인지 소년법정을 방청한 이후 비행소년에 대한 혐오감이 크게 줄었다는 분들이 많다. 소년 재판을 보며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는 분들도 있다. 어느 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청객 한 분이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재판을 다 마친 후에 왜 그렇게 나가셨느냐고 물으니 재판 방청 중에 문득 돌아가신 부친의 말씀이 생각나서 법정 밖으로 나와 한참 동안 하염없이 울었다고 하였다. 그분이 한창 말썽을 부릴 때 선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니도 커서 니 같은 놈을 낳아봐야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게다. 어느 분은 내 자식이 아무 탈 없이 커준 것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았다. 이와 같이 내가 꾸리는 소년 법정은 판사, 소년과 가족, 법정에 출석한 사람 모두가 함께 호흡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소년 재판의 심리는 일반 재판과는 달리 소년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단,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재석을 허가할 수 있다. 내가 소년 재판의 방청을 적극적으로 허가한 이유는 단한 가지. 비행 소년들의 실상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년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후 비행 소년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소년 법정을 통해 직접 보호 소년들의 애환을 체감하게 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제한적이긴 했지만 법정의 개방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도 법정을 방청하러 온다. 나의 소년 법정 방청은 어떤 분의 말씀처럼 소년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의 순례 코스처럼 되었다. 어찌되었든 많은 분들이 법정을 방청하고 열악한 소년들의 실상을 이해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16살인 선주는 아이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녀 그들을 폭행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서 화장품을 훔쳤다는 등의 이유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선주는 이 사건 외에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보호 관찰소에서는 아이의 폭력성이 심한 점과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볼때 6개월간 소년원에 보내는 구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호 처분은 10가지 소년 보호 처분 중 2년간 소년원에 보내는 10호 처분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다. 그런데 단순 폭행과 절도밖에 없는 선주의 비행에 대해 구호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은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보호 관찰소가 제출한 결정 전 조사서를 한번더 자세히 읽어보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선주에게는 남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어릴 적에 식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선주 아버지는 아들이 죽게 된 것이 모두 부인 때문이라고 여기고 부인과 선주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슬픔을 달래기 위해 술에 의존하다 보니 알코올 의존증까지 갖게 되었다. 선주 아버지의 주사와 폭력은 당시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선주는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반항심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여 음주와 흡연을 예사로 하고 외박도 서슴지 않았으며 특히 임신을 하였다가 낙태까지 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일련의 방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결국 선주가 비행을 저지른 가장 큰 원인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가정 문제에 있고 그러한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다 보니 자신도 폭력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수 있었다. 선주의 생활 태도와 폭력성, 가정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구호 처분을 내리는 것도 그의 장래를 위해 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를 마쳤다. 2010년 12월 선주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법정에는 선조와 선조 어머니만이 출석해 있었다. 선조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가족과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조 아버지의 불출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선조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한편 어떤 처분이 적합한지를 생각하기 위해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선조 어머니에게 2주 뒤에 다시 재판을 할 것인데 그때는 꼭 남편과 함께 오시라고 당부를 하였다. 2주 뒤 선조에 대한 심리가 다시 열렸다. 그러나 선조 아버지는 여전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에게 당부할 말이 있었기에 아쉬웠으나 도리가 없었다. 보호관찰소의 의견과는 달리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보고서에는 선조를 부모에게 되돌려 보내도 좋다고 되어 있고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사에 해당하는 국선보조인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에 선조에게 단단히 주의를 준 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모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선조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미련이 남았다. 그런데 선조는 그로부터 얼마 못 가 10여 차례의 상습 절도로 또다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다. 2011년 4월에 다시 심리가 열렸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선조와 그의 어머니만 법정에 출석해 있었고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선조 아버지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조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선조에게도 가족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를 소환하기 위해 기일을 3주 뒤로 연기하고 어쩔 수 없이 선조를 다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시켰다. 그러면서 선조 어머니에게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남편과 함께 오라고 신신 당부하였다. 3주 뒤 선조에 대한 심리가 다시 열렸다. 선조를 부르니 부모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다. 오래 버티던 선조 아버지가 마침내 법정에 나오자 고맙기까지 하였다. 국선 보조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선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당신의 마음만 아픈 게 아닙니다. 따님과 부인께서도 함께 아픕니다. 부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딸의 방황, 아버님의 좌절한 모습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따님도 동생의 죽음과 아버지의 폭력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따님과 부인은 당신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선주의 아버지에게 드라마 배경 음악이었던 그 남자라는 노래의 가사를 그 아이로 바꾸어 읽도록 하였다. 한 아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아이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랑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그 아이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아이의 마음은 상처투성이. 그래서 그 아이는 그대, 널 사랑했대요. 똑같아서. 또 하나 같은 바보, 또 하나 같은 바보. 한번 나를 안아주고 가면 안 돼요? 난 사랑받고 싶어, 그대요. 매일 속으로만, 가슴속으로만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는 오늘도 그 옆에 있대요. 선조 아버지는 가사를 읽어나가는 도중 딸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는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선조 모녀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낭독이 끝난 뒤 나는 선조에게 부모님을 향하여 꿇어앉으라고 한 다음 부모님 사랑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를 10번 반복하게 하였다. 선조는 법정 바닥에 꿇어앉아 눈물로 부모님 사랑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를 반복하여 외쳤고 이를 지켜보던 선주 부모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선주의 외침이 끝난 뒤 나는 선주 아버지에게도
꿇어앉아 여보 선주야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라를 10번 외치게 하였다. 그는 선주를 향하여 허물어지듯 마주 꿇어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며 여보 선주야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라를 반복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지만 선주 아버지가 태생적으로 폭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다. 그러자 서서 듣고 있던 선주 어머니도 스스로 바닥에 꿇어앉아 딸과 남편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였다. 선주 가족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법정에 있는 다른 분들도 선주 가족과 함께 울어주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울음으로 모두가 공명한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선주 가족이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관계 회복에 작은 싹이 움트는 것 같아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선주를 소년원에 보낼 것을 건의했지만 그랬다가는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가족관계를 어그러지게 할 우려도 있고 그로 인해 선주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이룰 수도 있으리라는 판단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선주는 지금까지 보호처분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을 하지 않고 잘 생활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하지만 가족관계가 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로 가족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가족의 해체는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